아, 이 밭에는요 수박 씨앗을 심어놨어요. 수박 씨앗. 수박 씨앗을 작년에 먹었던 수박을 씨앗을 이렇게 보존해놨다가 심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부추 잘라먹고 여기는 아직 잘라먹지 않는데요. 팔았죠? 잘라먹은 데는 이렇게 돼 있고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도 잘라먹은데 잘라먹는 여기는 잘라먹지 않은데 여기 갓이 저질로 떨어졌어. 갓 갓김치 담으면 좋아요. 여기는 호박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심어놨네. 저쪽에도 호박구덩이. 여기 호박, 호박 심었어. 호박이. 여기서 이제 타고 요렇게 가죠. 이제 호박이. 가을 되면 엄청. 아이고, 이 풀 좀 봐요. 작년 가을에 배추 심었던 데인데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네. 저쪽까지. 가지가 이번 비 맞고 훨씬 많이 자랐네요. 이제 지지대를 세워야 되겠네. 지지대를 세우려고 갖다 놨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토마토는 지지대가 세워졌네요. 토마토가 지지대가 세워졌어요. 아, 이건 방울토마토인가? 방울토마토하고 큰 토마토, 찰토마토 두 가지를 심었는데. 아이고, 수박이, 이건 모종을 심은 건데 많이 자랐네요, 수박이. 넝쿨이 많이 자랐어요. 수박 모종도 비싸니까 모종도 조금만 사고 씨앗을 심었어요. 모종. 꽃이 폈어요. 이번 비 맞고 많이 자랐어요. 여기 와이 겸 하수인이 죽여놓은 나무들은 살긴 글렀어요. 약, 독약을, 독극물을 쳐놓으니까 이 나무 다 죽었잖아요. 저 나무는 멀쩡하고. 요거 호두나무 같이 심으면 몸, 몸하고 이렇게 큰데, 이건 요 약을 요 위에서 뿌려놓으니까 다 죽였어. 옥수수가 많이 자랐네요. 이건 이제 고구마 밭이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고구마밭. 가장자리 옥수수 심어놓고. 아, 고구마야. 여기도 고구마밭. 여기도 고구마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고구마가 여섯 줄이네요. 저쪽에 두 줄이니까 이거 여덟 줄인데. 저쪽 염수장 밭에, 근데 이제 한 13줄 정도 심어요. 이제 꺾어가지고 또 심죠. 여기 옥수수하고, 여기 열렸네요. 고추가 열렸어요. 고추가 탄저병으로 심어놓으면 모종값도 못 건졌는데, 이렇게 계란하고 식초 섞은 물을 주면서 이게 또, 아, 이거 고추가 열렸어요. 고추가 열렸네요. 이렇게 옥수수랑 같이, 여기도 고추가 열렸어요. 이 옥수수랑 같이 이렇게 해주면요. 이게 벌레를 죽이고 탄저병이 안 생겨요. 이렇게 옥수수하고 같이 고추를 심어주면은, 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옥수수 한 줄, 고추 한 줄, 뒤에도 옥수수 한 줄 이렇게 심었죠. 작년에 남은 고추가 있어서 올해는 한 판만 심었어요. 고추 가루가 어제 작년에 쓰고 남은 게 있어서. 아이고, 아주 고생 많이 했네요. 아이고 참. 이래 두면 이제 가을쯤 되면은
집안이 가득 추수거리로 가득 차지요. 이런 과일을 드시고 나면 여름 내내 수박이니 오이니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삶아 먹고 토마토 이런 것들 풍성하죠?